안녕하십니까. 청해랑원 TV 김태입니다. 오늘은 양봉 왕안을 가지고 이제 2층으로 한 거거든요. 뭐 토종벌 2층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제일 편한 방법은 보통 이제 왕을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 이틀 정도면은 이제 왕대를 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이제 왕대를 그대로 이제 뭐 놔두고 이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분봉해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2층으로 해서 또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이제 2층으로 해서 이제 왕안에다가 왕릉에다가 이제 보관을 이제 하고 이제 분봉을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분봉시킬 때 이 방법을 쓰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왕을 빼내지 않고 교광판을 아예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교광판을 만드는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왕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벌통이 좁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어 분봉을 하는 조건이거나 아니면 벌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 여왕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왕대를 달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제가 한 방식은 벌이 이제 많진 않아도 어느 정도 페로몬이 영향을 몸 저기 약하게 미치게 해서 왕대를 달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왕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보통 제가 이제 그 교광판으로 왕을 따로따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면 한 이틀 후쯤부터 왕대를 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왕대를 달게 되면 거기다 이제 로얄젤을 채우겠죠. 근데 이제 그 토종벌은 로얄젤이가 양이 작아요. 적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양봉으로 저는 같이 하기 때문에 양봉에 그 왕대를 따가지고 로얄젤이를 묻혀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토종벌 그한봉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이틀 내지 3일. 그러니까 날이 흐리고 그러면은 한 3일 정도는 돼야 되고 날이 이제 좋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면 왕대를 달기 시작하고 왕유를 많이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로얄젤을 많이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2층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3일? 2층? 아, 3일 전에 2층 한 건데, 네, 제가 이렇게 눌러왔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게 고정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는 그냥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보온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온판 사이에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몬이 영향을 조금 미치게 만든 형태죠. 그리고 저 지금 왕은 제가 오른쪽에 가둬놨거든요. 오른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양봉 왕안을 변형시켜서 그리고 이제 소광대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묵대하고 그러니까 어묵꼬지 그거를 이제 소광대에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면 대충 알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나. 아마 제가 2층 하고 처음 보는 건데 한 이틀 3일 됐으니까 아마 달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보면 알겠죠. 지금 첫 2층 치고는 잘 됐네요. 실패한 게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살짝 돌려볼게요. 보시면 제가 이거는 어묵꼬지예요, 어묵꼬지. 이거는 그냥 아무 막대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저기 좀 반듯한 막대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만드는 건데 솔직히 이제 그 자재를 살 필요가 없어요. 성공률이 조금 낮네요. 제가 2층을 좀 잘못했나 보네. 지금 이게 잠깐만 제대로 된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됐네요. 실패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실패하고 10개 중에 6개는 성공하고 지금 네 개는 제가 2층을 좀 잘못했나 보네요. 아마 층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일단 이게 이제 또
그 양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많이 키우면 뭐 분봉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많지 않기, 그 저기 매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이거 딱 보시면은 여섯 개는 지금 성공한 상태네요. 이게 그리고 아마 이게 알충탄이 있었으면 제가 따냈는데 안 따, 그러니까 좀 놓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왕들 또 달기도 해요. 근데 제가 다 제거를 했거든요. 제거하면서 그 왕들을 가지고 이제 2층을 한 거죠. 숯벌이 많이 달려있네요. 그죠? 숯벌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여왕이 저기 이쪽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뭐 자, 화면상으로 좀 구분하시면 지금 이쪽에 있어요. 여왕이. 근데 이쪽이 없으니까 이제 알이 없죠. 충은 있는데 알이 없어요. 보시면은 알 거예요. 숯벌도 많고 그런데 알이 없어요. 왜냐 저기 왕이 있는 곳은 딴 곳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벌이 한 빨리 이제 초기에 특히 이제 이제 4월 저는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는 잘 안 해요. 이유가 숯벌이 많지 않고 이제 숯벌이 있어도 이게 조금 성숙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액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보시면 숯벌이 많이 달려 있죠? 많이 있죠? 왕대도 지금 이것도 달았네. 제가 보시면 왕대도 왕대 있네요. 이게 저기 여섯 개 있고 여기 또 세 개 또 달아졌네요. 제가 다 없앴는데 이걸 한번 그대로 놔둬 보겠습니다. 벌이 이제 많이 태어날 것 같고. 얘는 없죠? 왕대가? 얘가 이제 따낸 거죠. 보시면 지금 많이 태어나고 알이 없고 그냥 꿀로 채우고 있죠. 왜냐면 알이 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지금 되게 이제 꿀이 이제 봄에 꿀이 많이 들어온 지금 현재 벚꽃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벚꽃 꿀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꿀이 너무 많으면 채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분봉력이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며칠 전에 채미를 했는데 정액 채미를 했는데 이제 순수 꽃 달라면 채미를 하겠죠. 이게 이제 좀 부지런하면 또 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